설 연휴를 앞두고 마포구 망원시장은 제수용품을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 국산 사과는 한 개에 1,000원, 국산 배는 네 개에 5,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국내산 쇠고기 한 근도 할인가인 19,900원에 판매됩니다. 설 차례상 차림에 주로 오르는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1%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에 올릴 거 가줄하고 꽃감 뭐 이런 거 가줄 이런 거 사고 나물 종류 이제 이런 거 사려고 나왔어요. 저렴하고 좋아요. 재래시장이. 사과 같은 것도 1,000원짜리부터 현재는 4개 5,000원짜리까지 대형마트보다는 한 30% 싸다 봅니다. 성동구 용답 상가시장에선 전통놀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열심히 제기를 차보지만 헛발질만 나옵니다. 들어갈 듯 말 듯 투호 던지기도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전통놀이 체험에 남녀노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집에 있는 거보다 훨씬 더 신나고 시장도 활기차 보이고 즐겁고 애들도 신나하고 그래서 기분 좋아요. 저도 신나요. 동대문구 양령시장 안에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선 전통 약재를 활용한 특별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건강에 좋은 약재들을 듬뿍 넣어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쌍화탕 주머니를 만들어 봅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천연 한방 비누도 뚝딱 완성했습니다. 비누 만들기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더 재밌어요. 서울시내 124개 전통시장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제수용품 할인 행사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